같네요. 지금 지엽 씨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예. 앤디 오빠 요리 짱 잘해요. 요리 채널 보고 있나? 아 이렇게 정희정 씨가 요리 잘해요? 아니 요생남이에요 요생남?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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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사실 혼자 산 지 좀 오래돼서요. 예. 혼자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연구해서 성공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많이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저만의 노하우. 그럼 김동완 씨가 지금 요즘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 예, 예, 예. 예. 혼자 살면 이 프로그램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신화 멤버 두 명이 예, 거기. 김동완 씨가 했기 때문에. 나오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아, 비슷해요. 다른 모습이. 에이 비슷해. 어떻게 비슷해요 김동완. 여섯 명이 진짜 거의 다 비슷해요. 오지랖 엄청 높잖아요. 김동완이랑 좀 다르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섯 명이 다 비슷한데요. 예. 저는 만약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것저것 막.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가만히 방송, 있는 편이에요. 그는 쉴 때는 진짜 거짓말하고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봐요. 그러면 방송 내내 드라마 보는 것만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재미 없으니까. PD 입장에서 좀 별로겠다. 네. 예. 최근에 본 드라마 뭐 요새 빠져 있는 건 뭐 있어요? 애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 아, 그냥 상관없어요. 예. 금사월, 엄마, 뭐 시그널. 진짜 드라마 다 보는 거네. 다 보, 네, 다 봐요. 미드 같은 거 안 봐요? 미드? 미드는 솔직히 잘 안 보는 편이에요. 한번 봐봐요.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하죠, 그죠? 자막이. 아니. 미드는 한번 빠지면. 맞아요. 헤어나오질 못해. 네, 맞아요. 아, 난 진짜. 제가 예전에 프리즌 브레이크를 처음 봤을 때. 아, 그거. 진짜 거짓말하고 한. 석고필. 2박 3일, 2박 맞아요, 3일 맞아요. 동안 거의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것만 보게 돼. 네, 그것만 계속 봤어요. 24시도 그랬고. 예. 네. 아우. 왕자의 게임 뭐 있다. 이번에 또 셜록 다 봤네. 또 명절 내내. 아. 시트콤 논스톱을 했었을 때 그 네? 대사가 유행됐던 게 있었나 예. 봐요. 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때 공부는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하시네요.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안 보고 이렇게 하려면 쉬운 대사가 아닌데.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NDC 목소리 직접. 당시 했던 느낌 쫙 살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부는 안 하시고.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백수들인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제가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항상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서 청년 실업이 40만에 육박하는 이때 지금 뭐 놀고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계속 떨어지면. 네. 본인은 계속 떨어지면. 사실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가 많죠. 네. 한번 내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 뭐라고. 실업자들에게.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네. 너무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만 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건데 편한 것만 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안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욕심나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이루기가 또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사회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문옥 씨가 애인이 있어요랑 금사월 동시간대인데 어떤 걸 본방사수 하나요? 다시 보기는 어떤 걸 하고 본방사수는 뭘 하시는지. 사실 본방사수는 애인 있어요를 본방사수로 하고요. 금사월은 네. 이제 다시 보기로 봅니다. 역시 SBS 쪽이군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제가 본 게 애인 있어요를 봤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 편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예. 오선주 씨 예전 지금은 없어진 강남구청장 나쁜 남자란 포장마차 거의 매일 계신 걸 봤어요. 그 뒤가 저희 집이어서 지나가다 보면 꼭 큰 계란말이 큰 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섭다. 예.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를. 지금 이제 더 올려달라면 목격담이 엄청 올라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막 쫙 올라와요. NDC 아주 오래전에 역삼동 PC방에서 게임하는 거 봤어요. 아이디가 역삼동이신 것 같더라고요. 역삼동을 사랑하시나 봐요. 5100번님. 별게 다 나오는 거죠. 아이디 역삼동 맞습니까? 맞아요. 역삼동 사랑하시네. 아니, 그 집이 역삼동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PC방에 갔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려서 갔었는데 거기서 PC 게임을 하고 그 앞에 또 이제 포장마차를 좀 많이.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아이디까지 알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그때 게임을 엄청 많이 좋아해서요. 아주 알려졌구나 아이디가.
아니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 모니터를. 하는 걸 네. 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한글로 역삼동 써놨나 봐요 아이디를.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아, 제 써있으니까. 아이디가 써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서 그 게임 끝나고 큰 계란말이 먹고. 끝나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배고프니까. 네. 근데 그 시간대는 이제 먹을 그 없잖아요 입장이. 네.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에 가서. 역시 야식이었군요. 그렇죠. 소주 한 잔에 딱. 네. 그렇죠. 6035님 앤디 초창기 때 매니저였던 분이 친한 형인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착했고 게임 정말 좋았네요. 정말 제 낙이 뭐였었냐면요. 이제 당시에. 스케줄이 끝나면은 멤버들이랑 이제 같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즐겨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숙소 생활 때였고 이제 각자 이제 혼자서 살면서 너무 이제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릴 수 있는 거는 게임밖에 없더라고요. 게임밖에 없어요. 네. 요즘은 어떤 게임에 빠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요. 사실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하죠. 네, 말씀만 하면은 알 수 있을 만한. 네. 아까도 밖에서 게임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혼자서. 내 안에 너 있다. 역삼동 헬스장에서 앤디님을 봤어요. 외모만 봐서는 몸이 말랑말랑한 것 같았는데 엄청 탄탄해 보였어요. 앤디 씨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소매를 입고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팔 트레이닝복도 멋지지만 민소매를 입으시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훌륭한 몸 숨겨도 죄입니다. 몸에 안 좋아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민소매 입고 운동을 좀 해달라는. 추워요. 겨울 때는. 네. 근데 사실 여름에도 제가 민소매를 이렇게 입고 운동은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더우니까 민소매를 많이 입으시는 그렇죠. 편인데 저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좀 여름에는 땀복을 이렇게 입고 오히려 더 땀을 많이 빼면 살이 금방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앤디 오빠 예전에 압구정 리얼 당구장 많이 갔었잖아요. 오빠랑 거의 살다시피 했었죠. 진이 오빠랑. 진이 오빠랑. 은진 오빠랑. 0121님. 예, 맞아요. 여기 무슨 죄졌습니까? 왜? 아니,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오래된 얘기거든요. 네. 당구는 정말 안 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승부욕 때문에.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예. 네. 저는 진짜 많이 졌어요. 거의 게임비를 졌어요. 제가 다 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구장 가면 이상하게 짜장면 그렇게 맛있어요. 아 맛있죠. 당구장 짜장면 진짜 맛있어. 그냥 집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보다 달라. 정말 달라요. 그럼. 네. 거기 뭐 소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맛있지. 만화방에서도 또. 그렇지. 네. 지금 녹색창에 앤디가 7위를 달리고 있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네요.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잠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검색해 주시고요. 앤디 빨리 올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2분 넘어갑니다.